견디고 듣다 보면 늘어나는 주식 실력. 안녕하세요. 이데일리온 전문가 주식 와이프입니다. 이제 바야흐로 9월 천고마비의 계절이 되었습니다. 우리 계좌도 포동포동 이게 살찌워야 되는 그런 계절이 아닐까 싶은데요. 우리 시청자분들 지금 주식 투자 전략 잘 세워나가고 계신가요? 주쌤이 계속 강조해오던 달이 9월달, 10월달 장세입니다. 이제 바야흐로 반도체 업황 섹터군들도 현재 반등을 또 준비하고 있기도 하고 또 지난주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6%대 강세 움직임 나와주면서 계속해서 증시 상방에 대한 움직임이 감지가 되고 있는 그런 달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본격적인 9월 장세에 접어든 만큼 좋은 전략 세워나가는 게 중요하겠죠.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 통해서 관련 전략 잘 세워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에서는 시장 정리와 함께 차트마스터 강의도 같이 함께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차트마스터 강의 처음이신 분들, 이 차트마스터 강의를 알차게 들을 수 있는 방법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차트마스터 강의를 들으시기 앞서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주쌤과 똑같이 이 차트 설정을 하시고 따라오시는 게 좋은데요. 이 주쌤과 똑같은 차트 설정하는 법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톡방에 차트 설정 관련 영상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이 고수익 차트 설정법 영상 받을 수 있는 방법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하단에 네모박스 QR코드 보이실 텐데요. 이 네모박스 QR코드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 카메라 어플을 켜셔서요. 딱 1초, 2초, 3초만 기다려주세요. 링크가 하나 나올 겁니다. 자, 톡방에 들어올 수 있는 링크고요. 톡방에 들어오시려면 코드명이 걸려져 있습니다. 1004. 주쌤 우리 시청자분들께 다 퍼드리는 전문가인 거 아시죠? 1004 입력하셔야 넘어오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 방법이 너무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은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샵 3772번으로 주식와이프의 줄임말 주와라고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역시 주쌤 톡방에 넘어올 수 있는 방법 안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톡방에 들어오시면 고수익 차트 설정법 뿐만 아니라 해당 강의에 해당하는 PDF 자료 역시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공부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이 자료집 계속해서 재본하셔서 필기하시면서 따라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PDF 자료도 받아보시면서 주쌤과 함께 차트마스터 강의까지 알차게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톡방에 들어오셔서 관련 자료와 차트 설정 영상만 보고 나가시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장중에 시장 분석부터 관련 브리핑 그리고 새롭게 나오는 떠오르는 테마 관련해서 뉴스픽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활용 부탁드린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9월 굉장히 중요한 달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주도 섹터가 계속해서 꿈틀한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하반기 주도 섹터 우리 시청자분들 전략 잘 세워나가시는 게 중요하겠죠. 온라인 무료 방송 제가 매주 수요일마다 진행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오전 9시부터 11시 진행하고 있는 온라인 무료 방송도 톡방에 넘어오시면 시간 됐을 때 제가 관련 공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방법 역시도 이 방법 너무 어려워요 하시면 문자 통해서 주화라고 보내주시면 역시나 온라인 방송 참여할 수 있는 방법도 안내 도와드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 정리부터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정말 또 중요한 또 이벤트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어떤 이벤트들이 있는지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월달 지금 접어들면서 가장 큰 빅 이벤트가 뭐죠? 바로 FOMC입니다. 9월 미국의 고용보고서가 금요일에 나왔었죠. 계속해서 시장은 이 경기의 방향성이 점점 연착륙으로 가고 있는 그런 이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용 둔화 시그널도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지금 화끈하게 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유 바로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연준 의장이 계속해서 추가적인 경제 지표의 데이터 동향을 보면서 정책 방향 이끌어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이
지속적으로 이런 데이터 의존적인 장세가 좀 펼쳐지고 있는 측면 관측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또 중국의 CPI와 PPI가 또 발표가 남아 있죠. 금요일 장세 때 이제 발표가 나올 예정인데요. 그에 따른 이제 중국 증시의 변동성 우리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같이 함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단기 금리의 향방은 연준의 또 베이지북에서 또 발표가 나오는데 이번 주 이제 목요일에 연준 베이지북 발표가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은 결국에 우리 이제 국내 시장 기준으로 했을 때는 금요일 장세 때 관련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겠죠. 즉 이 말인 즉슨 이번 주 이제 금요일 장세가 조금 변동성이 좀 크게 나올 수 있다라는 점 그 점을 좀 참고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이번 달에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도 있습니다. 다음 주 이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있는데 계속해서 전반적인 메이저 수급 동향도 살펴볼 필요성이 있겠죠. 이번 주는 일단은 시작이 좋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외국인 순매수가 들어와주기 시작했거든요. 9월 FOMC에서 금리 동결 기대감이 현재 한창 들어오고 있는 시점인 만큼 지금 계속해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되살아나고 있는 모습들도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기관 쪽의 수급 역시도 같이 함께 받쳐주게 된다면 시장 상방 여력이 있는 그런 이제 달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또 주목해 봐야 하는 관련 이슈들 우리가 주도 섹터군들을 공략을 하려면 시장의 상승과 커플링되는 그런 업종군을 잘 보시는 게 중요하겠죠. 주쌤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업종 뭐죠? 네, 바로 반도체 업종입니다. 시장 주도주는 사실 흐름에 따라서 바뀔 때가 많은데요. 과거에는 차화정 섹터가 강세였었던 때도 있었고 2015년도 이때는 화장품 섹터가 또 강세 움직임을 띠기도 했었죠. 2017년도 넘어와서 반도체 섹터가 상반기 반등이 바짝 나오기도 했었지만 결국에는 그 흐름이 제약 사이클로 이어지게 되면서 2017년도 하반기부터 2018년도까지는 또 제약 섹터의 사이클이 오기도 했었습니다. 이처럼 시장 주도주들의 변화가 계속해서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 주도주의 변화에 따른 우리가 또 핵심 수혜주를 고를 수 있는 그런 인사이트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도 섹터는 우리가 어떻게 잡아가야 되고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이 부분이 또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쌤이 얘기하는 이 반도체 섹터, 우리 시청자분들은 어떤 관점으로 매매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데일리 TV에서 제가 계속해서 방송 나올 때마다 반도체 섹터군들의 관련해서 업황 세부적으로 제가 분석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그 관련 내용들도 지속적으로 관심 가지시고 브리핑 들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은 제가 차트마스터 강의에서 아주 중요한 또 내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테마주 매매법 관련돼서 강의를 도와드렸는데 테마 섹터가 딱 8월달까지 순환매가 굉장히 빨랐었죠. 대충 그냥 생각나는 테마만 하더라도 초전도체 관련주들부터 시작해서 맥신 관련 종목군들 그리고 양자 컴퓨팅 등등등 굉장히 많은 테마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수급이 이 업종 사이클이 도는 쪽으로 계속해서 수급이 가고 있는 모습들 관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차트마스터 강의 바로 주도주 매매법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우리가 주도주는 어떻게 잡고 또 그거를 기술적으로 어떻게 분석하면서 종목을 이끌어 나가야 되는지 아주 중요한 강의를 준비를 했거든요. 계속해서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시장 정리는 여기까지 마치고 바로 이어서 강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주식와이프의 차트마스터 주도주 매매법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제가 테마주 매매법 관련해서 이제 강의를 했다가 바로 이렇게 이어서 주도주 매매법 강의를 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겠죠. 계속해서 메이저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주도주를 잡는 데 있어서도 스킬이 필요하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자, 이 주도주 매매 우리 시청자분들이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지, 그리고 주도주를 잡는 방법은 뭐가 있는지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보자분들도 듣기 쉽게 제가 오늘 차트마스터 강의 꾸려나가도록 할 테니까요. 앞에 강의 못 보신 분들도 오늘 강의만 시청하셔도 괜찮습니다. 이제 다가오는 하반기 주도 섹터 우리 시청자분들이 지금부터라도 준비하시며 수익 챙겨가시는데 어려움 없거든요. 자, 이런 관련 전략 어떻게 세워나가야 되는지 차트마스터 강의 통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마스터 강의 지금 진행에 앞서서 주쌤의 차트마스터 강의를 더더욱 풍성하게 듣는 방법 안내 도와드릴까 하는데요. 차트마스터 강의 들으시려면 주쌤과 똑같이 이 고수의 차트 설정을 하시고 따라오시는 게 좋습니다. 화면 보시다시피 노란 색깔부터 시작해서 빨간색, 하늘색 여러 가지 색 색깔 선들 보이실 텐데요. 자, 이 관련된 또 강의에 대한 일부분은요. 제가 이미 앞서서 강의 진행 많이 도와드렸었는데 괜찮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주쌤의 강의는 녹화 방송도 보실 수가 있거든요. 너튜브 이데일리 TV 들어가셔서 주식와이프의 차트마스터 강의 1강부터 지금까지 이제 녹화 방송 보실 수 있고요. 그 방법도 너무 어려워요 하시면 톡방에 넘어오시면 녹화 방송 보는 방법들도 계속해서 안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차트 설정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 분들마다 설정해서 쓰는 방식이 다 각각 다르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전문가분들이 사실 이 차트 설정 비법 안 알려줍니다. 근데 주쌤은 다 퍼드리는 전문가잖아요. 기왕이면 주쌤의 차트마스터 강의 계속해서 시청하면서 따라가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고수익 차트 설정법 꼭 보시고 차트 설정하시고 따라오시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설정법 하는 방법 안내 다시 한번 더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화면 하단에 네모박스 QR코드 보이실 겁니다. 이 QR코드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 카메라 어플을 켜셔서 갖다 대시면요. 네, 1초, 2초, 3초, 딱 3초 뒤에 링크가 하나 나올 겁니다. 그 링크 통해서 넘어오시면 되는데요. 들어오실 때 코드명이 걸려져 있거든요. 1004 입력하셔야 고수익 차트 설정법 보실 수가 있고요. 이 방법이 너무 어려워 하시는 분들은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샵 3772번으로 주식와이프의 줄임말이죠. 주와라고 작성해서 보내주셔야 이 고수익 차트 설정법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차트 설정하시고 차트마스터 따라오시길 바라겠고 오늘도 판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비나면으로 또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자, 어떻게 이렇게 화면이 또 가득 찰지 정말 정말 두근두근한데요. 자, 우리 시청자분들 주도주 매매하실 때 어떻게 매매들 하시나요? 전문가가 주도주다라고 해서 매매하시는 거 아니시겠죠? 자, 우리가 이런 주도주를 잡기 위해서 정말 알아야 되는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시장의 사이클을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시장의 사이클이란 무엇일까요? 자, 우리 코스피 시장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그 코스피 시장이 최근 들어서 굉장히 변동성이 좀 크게 이렇게 나오고 있는 중이긴 한데 기존에는 코스피 시장이 어땠냐? 박스권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의 사이클이 매번 순환한다고 보기는 또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 주도주를 잡으려면 어떤 시점에서 사실 필요한 겁니까? 이렇게 박스피를 돌파를 해서 올라가는 이런 시점들, 그리고 다시 시장이 바닥을 잡고 올라가는 이런 시점들 잡아서 매도를 하고 나오는 게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시장이 올라갈 때 같이 커플링돼서 올라가는 그런 종목군들은 뭐가 있냐라는 부분들부터 우리가 같이 함께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자, 우리가 종목들을 매매할 때요. 그냥 종목만 보고 괜찮다 해서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시장 사이클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잖아요. 자, 이 전략이 뭡니까? 6.25 전쟁이 있다 한다면은 인척 상륙작전이 전술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임진왜란이라고 했을 때
노량, 대첩 이런 부분들이 전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터에 지금 나갔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전략을 먼저 세우고 이 전략에 맞는 전술을 세우는 게 이제 중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략을 먼저 세우려면 시장 사이클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시장이 올라갈 때는 보통 어떤 업종들이 올라갈까요? 우리나라는 수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이 수출적인 부분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또 차지하고 있는 게 뭡니까? 바로 반도체와 자동차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시장이 올라가려면 반도체가 올라가거나 내지는 자동차 업종이 올라가야지 시세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 상반기에 생각을 해보면요. 올 상반기 시장이 하락이었나요? 아니에요. 시장 추세 상승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시장 상반기에 이 상승을 주도했었던 업종은 뭐였냐라고 따져봤을 때 완성차 업체들 있죠. 우리나라 현대차, 기아 이런 제 기업들이 수출이 또 호조세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무역 적자 중에서 수출 흑자를 내고 있었던 이런 자동차 업종으로 인해서 올 상반기 시장이 반등으로 돌아설 수 있었고요. 물론 시장의 전반적으로 이제 대외적인 환경들도 중요하겠죠. 올해는 금리 인상이 또 정점 막바지로 가고 있는 해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기에서 인하로 또 넘어가는 또 아주 중요한 해이기 때문에 시장이 변곡 구간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작년에는 금리 인상기가 굉장히 빨랐었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전반적으로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주도주를 잡기 위해서라면 시장에 영향을 주는 이런 업종들에 대해서도 공부가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자동차 섹터는 현재 진행형으로 보시는 게 좋고요. 자동차 섹터도 기본적으로 내연기관차만 이제 보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동차도 지금 파생되고 있는 분야가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친환경차, 수소차, 전기차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이 배터리 소재 관련 종목들이 올해 코스닥에서 상승을 이끌었던 주역이었더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한마디로 이 자동차가 올 상반기에 사실상 그 시장을 또 주도하는 또 지대한 역할을 했었던 그런 이제 업종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한 최근에는 또 자율주행 기술력들도 부각이 되고 있죠. 현대차 쪽에서 자율주행 레벨 3를 또 상용화에 성공을 해서 올 하반기부터 제네시스에 접목을 시키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도 우리가 친환경차와 자율주행 섹터 같이 함께 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자동차 부품 이런 쪽들도 같이 함께 봐야 되겠죠. 그게 이제 자동차 업종이었다면 자, 반도체. 자, 제일 중요한 키워드예요. 왜 중요하냐?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그 수출에 가장 또 많은 부분을,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도 하고요. 이 반도체는 또 이제 주식시장에서는 어떻게 바라보냐면 경기 민감주라고 바라봅니다. 자, 경기 민감주는 경기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게 되겠죠. 근데 최근에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박스피로 가던 코스피 시장이 왜 이렇게 변동성이 강하게 나올까요? 그 이유는 첨단 산업이 이미 고도화가 많이 진행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새로운 그런 이제 기술력이 개발이 되고 또 그에 따른 재고가 많이 쌓이게 되고 그런 과정이 과거에는 5년에서 텀이 6년까지 갔다면 이제는 그 텀이 점점 빨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섹터가 기존에는 사이클이 좀 길었다면 이제는 2년에서 3년 아니 더 빨라지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 섹터가 2020년도에서 2021년도 거치면서 굉장히 또 높은 상승률이 나오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10만 전자 살짝 못 미치는 구간까지 갔었죠. 그런 이제 흐름들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우리가 시장 사이클만 알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뭐냐, 뭘 우리가 또 알아야 되냐라고 했을 때
자, 우리가 커플링 되는 이런 이제 종목군들이 뭐가 있는지 오케이 알겠어요. 그러면은 이런 종목군들이 갈 때 타이밍을 또 잡는 게 중요하겠죠. 타이밍. 자, 어떤 타이밍에서 잡아야 되냐. 이미 남들이 좋다라고 할 때는 늦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업황이 선반영되는 시점에서부터 들어가는 게 중요하겠죠.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올해 업황 사이클이 어땠습니까? 1, 2분기까지만 해도 좋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적자를 많이 내기도 했었죠. 그런데 적자에서 오히려 그 업황이 바닥을 찍었으면은 나아지게 되면은 적자에서 흑자 전환으로 되겠죠. 즉 실적이 적자에서 흑자 전환된다. 그러면 그게 모멘텀으로 발현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또 특수성도 있잖아요. 엔비디아가 AI 열풍을 타고서 주가가 지금 현재 굉장히 또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AI 칩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늘고 있어요. 그래서 팬데믹 기간 동안에는 재고가 쌓여 있었고 그 재고 떨이를 감산을 1, 2분기 동안 삼성전자도 진행을 했었죠. 아직까지 재고가 다 지금 마무리가 되진 않았지만 지금 이 AI 열풍을 타고 계속 엔비디아 쪽에서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쪽에 주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그 실적이 실질적으로 크게 이제 반영이 되는 시점은 내년부터라고 보시는 게 좋아요. 실제로 삼성전자가 최대 실적을 찍었었던 시점에는 주가가 결국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이 반영되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업황이 바닥을 찍고 살아나기 시작하는 그런 시점에서 선반영이 되는 그런 주가 움직임을 보면서 우리가 타이밍을 잡아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선반영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고 오히려 실적이 내년에 나올 때 그때 들어가시면 우리가 한 발 늦게 된다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시장을 보고 타이밍을 잡아요. 자, 이런 부분이 결국에는 뭡니까? 위에서 아래로. 그래서 탑다운 분석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타이밍은 주쌤이 또 기술적인 분석들 많이 도와드리고 있죠. 기술적인 부분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이 기술적 분석을 할 때 중요한 게 또 뭐가 있냐. 고가권 종목들은 들어가지 않는 게 좋겠죠. 고가권 종목들 제가 구분하는 가장 쉬운 방법들도 알려드리기도 했었어요. 어떻게 알려드렸습니까? 저점 대비해서 200%에서 300% 올라간 이런 종목군들은 피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종목이 과대 낙폭 이후에 올라오기 시작하든 반등을 주기 시작하든 이런 시점에서부터 잡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주가가 적어도 만약에 사이클을 지금 업황 사이클을 타고 있어요. 그러면은 정고점을 돌파하면서 가는 이런 종목군들을 잡아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미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종목을 중도에 타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 주도주도 이미 시장을 주도하면서 올라가고 있다 하면은 그거는 이제 끝물로 가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는 게 좋고 말씀드린 대로 지금 업황의 반등 나올 때 같이 낙폭 이후에 올라오거나 내지는 전고점 구간을 첫 돌파하면서 올라오는 이런 종목군들은 업황 사이클을 지속적으로 탈 가능성이 높더라라고 체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시장 주도주를 잡았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어느 정도가 될까요? 제일 중요한 건 수익이잖아요. 자, 이전에 주쌤이 2020년도에 이데일리 방송 나오면서 관심주를 제약 섹터로만 계속 도와드렸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 2020년도 어떤 때였죠? 코로나 팬데믹 때였잖아요. 이 팬데믹 때 주쌤은 치료제, 백신 관련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주목을 했습니다. 근데 당시에 어떤 종목들이 먼저 움직임이 나왔는지 아시나요? 진단키트 종목군들이 굉장히 세게 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치료제와 백신 관련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진단키트보다는 조금 늦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치료제 종목군들이 움직일 때 더 나아가서 백신 관련 종목까지 우리 시청자분들께 제시를 도와드릴 수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제시를 제가 도와드릴 수 있었던 그 기반에는 뭐가 있었냐면 첨생법이라고 있었어요. 첨단 그 재생 그 의학법이라고 해서 그 제약 섹터에서
임상 이상을 성공했을 경우 일시적으로 임시적으로 조건부를 허가를 해주는 그런 제도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희귀 질환이나 뭐 이렇게 급할 때 일단은 우선적으로 허가를 해주고 나중에 삼상에 대한 결과물을 제출하는 쪽으로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해주는 게 첨생법의 이제 주된 내용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코로나 팬데믹이 오기 전에 이 첨생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 팬데믹 시기는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잖아요. 그때는 약도 없었고 백신도 없는 아주 위급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누구든 어떤 기업이든 빨리 임상을 진행을 해서 임상 이상까지 통과만 되더라도 백신을 시중에 이제 그 상용화를 할 수 있고 치료제 역시도 상용화를 빨리 앞당길 수 있게끔 만든 그런 법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는 기점에는 바로 그 이전에 정책적인 이슈가 한 번씩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관련 정책적인 이슈를 주쌤이 주목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시청자분들께 이런 치료제와 백신 관련 종목들을 드려서 다 보시다시피 목표가 달성한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죠. 80%대부터 시작해서 50%대 이거 제가 중간에 있었던 캡처를 해놓은 건데 이 종목 외에도 수익 드린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제가 100% 종목당 넘게 또 드린 그런 종목군들도 있었고 녹십자 이제 그룹주나 셀트리온 이런 그룹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수익을 정말 많이 드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우리가 주도주를 공략을 할 때 이러한 인사이트를 갖고서 매매를 하는 게 중요하고 그때는 그러면은 제약지수와 커플링되는 시장지수는 뭐가 있을까요? 네, 제약지수와 커플링되는 지수는요. 코스닥 지수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코스피는 반도체, 자동차 쪽에 이제 영향을 받으면서 커플링돼서 가고요.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제약 지수 영향을 받는다고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지금 코스닥 지수 이제 보시면은 2015년도 이때도 제약 바이오 사이클이 한 번씩 왔었던 때였고요. 2017년도에서 2018년도 넘어가는 시점에서도 역시나 제약 바이오 사이클이 있었고요. 그리고 2020년도 코로나 팬데믹 때 굉장히 어마어마한 상승률을 보여주기도 했었죠. 근데 최근에는 코스닥이 손바뀜이 생겼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 주도주는 시장의 흐름에 따라 바뀔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올해 상반기에 코스닥 시장을 주도했었던 섹터 뭐였다고 말씀드렸죠? 2차전지 소재 관련주. 그래서 기존까지만 하더라도 제약바이오 섹터가 코스닥 시장 지수에 영향을 줬다면 최근에는 2차전지 이런 소재 업종들이 시장에 영향을 또 줬었고 또한 추가적으로 시장이 또 상승세가 나오려면 결국에 뭡니까? 손바뀜이 나온 2차전지 섹터 군이나 내지는 제약바이오 섹터가 올라오게 된다면 시장이 상방으로 갈 가능성이 높겠죠. 이렇게 우리가 시장 전략을 전략적으로 세우고 그다음 전술적으로 기술적인 분석을 들어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코스닥 이제 제약지수 예, 보시다시피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에 이렇게 커플링되는 모습들 관측이 됐고요. 위에가 코스닥 시장지수고 아래가 예, 그 제약 지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커플링되는 모습들 이렇게 관측을 해볼 수가 있었고요. 자 이제 코스피. 자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반도체 섹터를 공략을 하려면 코스피 시장 지수 움직임 봐야 되겠죠. 2017년도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시장 지수가 네, 올라가면서 삼성전자 지수도 같이 함께 동반해서 올랐습니다.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SK 하이닉스 반도체 업종들 다 같이 올라갔었죠. 근데 이때 당시에는 시장에는 모든 종목들이 다 움직임이 나오진 않았어요. 말 그대로 시장이 올라갈 때 같이 상승할 수 있었던 주도 섹터인 경기 민감주인 반도체 업종만 올라갔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2018년도, 19년도에 걸쳐서 미중 무역 전쟁이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반도체 굴게 한다고 해서 미국 쪽에서 견제를 엄청 심하게 했었죠. 또한 이때 당시 시장 지수 내려가는 동안에는 테마 섹터가
굉장히 횡행했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는 남북 정상회담도 진행을 했었던 해이기 때문에 대북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강하게 갔었고 2019년도에는 수소차 관련 종목분들이 움직임이 나오기도 했었죠. 2020년도 이때는 사실 유동성으로 인해서 시장이 전반적으로 상승세가 나왔는데 역시나 이 시장 지수의 또 상승 주역을 이끌었었던 게 삼성전자였고 기존의 가격대 이상 올라갔었기 때문에 10만 원 못 미친 9만 전자까지 달성이 됐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이 코스피 시장의 지금 현재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코스피 시장 지수가 상반기까지 올랐습니다. 자동차 섹터 때문에 올랐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제 하반기 기점으로 해서 올라갈 수 있으려면 결국에는 반도체 업종이 살아나야지만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2022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시청자분들께 방송에서 브리핑 도와드릴 때 내년 장세는 시장이 반등장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시장이 상승이 나오려면 이 반도체 업종 자체가 살아나야 되는데 당시까지만 해도 반도체 업종이 불황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업종을 살피면서 반등해서 이제 상승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그 부분을 살펴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시장 반등에 대한 부분은 제가 일단 시황이 맞았고요. 이제 상승장에 대한 여부, 이 여부가 반도체 이제 업종에 현재 달린 그런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즉 지금 현재가 변곡 구간이라는 거죠. 자, 제가 이미 반도체 섹터는 올 상반기부터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려왔던 것 같아요. 올 상반기에는 오히려 AI 섹터 종목군들이 많이 움직임이 나왔었죠. 특히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내지는 셀바스 AI와 같은 종목들이 굉장히 강하게 움직임이 나왔었는데 저는 거기에 더 앞서서 엔비디아의 GPU에 그 메모리 처리를 해주는 정보 저장 역할을 해주는 메모리 반도체 HBM에 주목을 해봤습니다. 근데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대형 종목이잖아요. 무겁단 말이에요. 그리고 SK 하이닉스 하면은 메모리 반도체가 딱 먼저 떠올리실 텐데 메모리 반도체가 업황이 당시에 굉장히 안 좋았었죠. 1, 2분기까지. 그렇기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상 시스템 반도체가 먼저 움직이고 그다음 메모리 반도체가 움직인다라고 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움직이는 또 수요 몇 종목들은 있을 거다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한미 반도체가 시스템 반도체를 만드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TSV라고 해서 본딩 처리를 하는 그런 이제 기업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제 반도체 후공정 역할을 하는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때 당시에 제가 2월 달에 우리 시청자분들께 방송을 도와드리면서 엔비디아에 들어가는 GPU 옆에 있는 HBM에 들어가는 그 TSV 본딩 그 역할을 하는 한미반도체 관심있게 보셔라 라고 해서 보시다시피 이 광대역 메모리 반도체 이게 HBM이거든요. HBM에 장비를 납품하고 있는 한미반도체를 주목해봅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만 해도 한미반도체 주가가 그렇게 크게 올라가 있는 상태는 아니었어요. 자, 그래서 그때 당시 제가 종목 공략을 도와드리면서도 엔비디아 이런 제 종목들도 같이 함께 보셔야 되겠죠. 엔비디아가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2023년도 기점으로 해서 조정 이후에 반등을 주기 시작하더니 AI 열풍을 타고 정고점 구간대를 지금 현재 돌파를 하면서 올라가고 있어요. 사실 이 구간 딱 앞에까지만 잘라서 보면 어떻습니까? 삼성전자 주가랑 비슷하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엔비디아 주가가 먼저 선행해서 움직이고 나중에 이어서 메모리 반도체 움직이는 것까지 같이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엔비디아가 올라가는 이유. 자, 엔비디아가 지금 이 AI 칩 지금 그 수요가 굉장히 지금 많기 때문에 현재 공급을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매출에도 이제 반영이 되기 시작했어요. 올 상반기부터 시작해서 이 AI 열풍이 불기 시작했는데 2분기 실적 어떻습니까? 어닝 서프라이즈 냈다는 거. 그래서 분기 실적 보시다시피 점차적으로 1분기까지 이제 올라가더니 2분기부터 매출 실적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모습들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HBM 같은 경우에도 현재 글로벌 수요 추이를 보시다시피 올해 이제 기점으로 해서 AI 열풍을 통해서 60%대 성장을 보였다면 내년까지도 계속 광폭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HBM 시장 규모 역시도 2023년도 20억
달러 수준에 20억 달러 수준에서 만 달러 단위입니다. 단위는 20억 달러 수준에서 지금 2028년도 연평균 성장률을 25%대나 넘게 보이면서 무려 거의 지금 3배 정도의 성장률 보일 거라는 전망치들이 계속 나와줬죠. 그렇기 때문에 한미 반도체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께 공략을 도와드릴 수가 있었던 거고요. 자, 이렇게 한미 반도체에 들어가는 이런 종목군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 기존의 HBM의 구멍을 뚫고 본딩을 해주는 이 역할을 한미 반도체가 해주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 상승률이 굉장히 크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 반도체 어떻습니까? 올 상반기 주쌤이 공략 도와드린 시점 대비해서 현재까지 거의 300%대 가까이 수익이 나오고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주도주를 공략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서학개미들 그냥 미국 주식 매수하기만 하면 올라갈까요? 아니에요. 최근에는 엔비디아를 매수한 사람만 수익을 보는 거고요. 기존에 코로나 팬데믹 때는 테슬라 매매하셨던 분들이 수익을 많이 보셨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장의 사이클을 이해를 하고 업황이 살아나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매매하면 이런 100%대 단위의 수익률이 가능한 게 바로 주도주다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술적인 부분들도 같이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업황이 지금 계속 현재 진행형이잖아요. 추세가 꺾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공략을 하라는 건 아니고 이 종목군을 충분히 보유할 수 있는 전략들이 기술적으로 있었다는 거죠. 자, 지금 흐름들 일봉에서 흐름 보시면 자, 그렇기 때문에 주쌤 위에 차트 고수익 차트 설정 하시고 보라는 겁니다. 자, 여기 파란색 선이 있는데요. 이 파란색 선을 주가가 이탈합니까? 이탈하지 않고 지지 받아주면서 가는 모습들 관측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 파란색 선 20선이거든요. 심리선 생명선 제가 이전에 강의에 도와드린 적 있고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설정 똑같이 하셔야 또 나중에 매매하실 때 따라오실 수가 있어요. 이 심리선 생명선 역할을 하는 21선을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추가적으로 보유를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의 기술적인 부분들까지도 아셔야 매매 전략을 이렇게 300%대까지 가져가실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주봉상의 움직임도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차트 설정 꼭 하세요. 자, 주봉상에서는 어떻습니까? 5주선. 5주선이 단기선이거든요. 이 단기선 구간대를 주가가 이탈하나요? 이탈하지 않아요. 이 주봉상 5주선을 지켜주면 역시나 보유 관점 유지하셔도 된다는 거. 자, 차트마스터 강의에서 이 전고점 돌파 제가 항상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이미 한미반도체가 월봉에서도 이런 시그널을 많이 줬습니다. 자, 우리가 차트 볼 때 굉장히 이제 중요한 게 일주 월봉상 신뢰도가 높은 봉 차트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월봉 차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월봉상 2021년도의 전고점 구간을 올해 강하게 돌파를 해줬기 때문에 이러한 시세가 강하게 나올 수 있었던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외에도 주쌤이 우리 시청자분들께 반도체 섹터 상반기부터 계속해서 공략 도와드렸었던 종목 몇 종목 있고요. 그 종목들이 거의 지금 100% 가까이 수익률을 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실전 사례 추가적으로 더 도와드릴 거고요. 자, 우리 시청자분들 차트 설정 똑같이 안 하시면은 차트 마스터 강의 따라오시기 어려우니까 고수익 차트 설정법 아래 화면 QR코드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 카메라 어플 키셔서 넘어오시길 바라겠고요. 코드명 1004 걸려져 있으니까 잊지 마시고 코드명도 꼭 입력하셔서 고수익 차트 설정 꼭 보시고 설치하시고 따라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바로 저는 자리 이동해서 실전 사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드릴 뿐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투자자 여러분에게 있음을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도주 매매법에 대해서 차트마스터 강의 통해서 알아봤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 현재 시점에서도 주도주를 잡아가기에 딱 지금 막차 타기 좋은 시기입니다. 주도주 관련해서 시장 전략 어떻게 잡아 나가야 되는지 또 주도주는 공략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방송 통해서는 제가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온라인 무료 방송 참여하시면 계속해서 주도주 전략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온라인 무료 방송 매주 수요일마다 진행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도 주도주 섹터 전략 계속해서 이어서 도와드릴 예정인데요.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매주 수요일 제가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넘어오셔서 장중 시황 분석과 함께 주도주 전략 잘 잡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 무료 방송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역시도 톡방에 들어오시면 안내 도와드리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실전 사례 추가적으로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TFE라는 종목을 같이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한미반도체보다도 수익 구간이 더 많이 나온 종목이기도 합니다. 330%대까지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후공정 관련주예요. 자, 왜 제가 이 후공정 관련주를 우리 시청자분들께 공략을 도와드릴 수 있었느냐. 자, 아까 전에 제가 2020년도에 어떤 섹터 공략 도와드려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수익 많이 드렸다고 말씀드렸죠? 제약 섹터였죠. 제약 섹터 공략하기에 앞서서 기존에 정책적인 이슈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첨생법이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올 상반기에 반도체 관련해서 정부 정책이 있었죠. 바로 뭡니까? K칩스법 법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그 정부 쪽에서도 반도체를 육성으로 계속 키워나가고 있고 또 우리나라는 메모리 반도체에 지금 좀 주력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AI 반도체 시장이 지금 굉장히 또 크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AI 반도체에 해당하는 시스템 반도체 영역을 좀 넓혀나가자라고 해서 시스템 반도체 쪽에 정부 정책 지원이 들어가고 있고요. 또한 후공정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 반도체와 메모리 반도체 둘 다 공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목을 하셔야 되는 분야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K칩스법 관련해서 후공정 관련 섹터들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라고 해서 공략을 도와드렸었던 게 바로 TFE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떤 로직인지 알겠죠? 자, 주도주 공략하는 거 이렇게 쉽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주식시장의 패턴만 알면은 사실 이런 섹터들 공략하는 것도 정말 식은 죽 먹기나 다름없거든요. 우리가 어려운 게 뭡니까? 시간 싸움. 그 시간 싸움을 못해서 사실 주식 매매가 굉장히 어렵다고 느껴질 수 있는데 이런 사이클을 몇 번 타고 나면은 전략 잡아가는 게 어렵지가 않고 종목 보유하는 것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마음 편하게 시세 흔들리지 않고 종목 보유하셔서 주도 섹터로 수익까지 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TFE 같이 함께 주가 흐름 보기에 앞서서 TFE가 어떤 이제 이슈가 있는지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도와드릴게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 반도체 테스트 공정에 들어가는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검사 장비와 그 검사 부품들 이런 것들을 또 설계하면서 만드는 기업이기 때문에 역시나 후공정에 해당하는 그런 파트였었던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종목 주쌤이 언제 우리 시청자분들께 공략을 도와드렸냐? 바로 2월달 한미반도체 들이던 시점에 K칩스법 관련해서 수혜받을 가능성 높다고 제가 2월 달에 우리 시청자분들께 드리고 나서 현재까지도 ING, 현재 진행형으로 가고 있는 모습 관측이 되죠. 자, 주가 흐름 조금 당겨서 보도록 할 텐데요. 자, 2월 달에 이제 거래량 들어왔었던 시점에서부터 우리 시청자분들께 공략을 도와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속적으로 3월 달 그리고 5월 달 거치면서 거래량 들어오고 있는 모습 관측이 되죠. 차트마스터 강의 들으신 분들은 거래량 강의 들으신 분들 아실 거예요. 거래량이 점차 어떻습니까? 줄어드는 게 아니라 거래량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종목에 관심을 갖고 있는 세력들이 많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저점이 어떻습니까? 저점이 점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추세상으로 어떻다고요? 상방으로 가고 있다고요. 자, 이런 종목들 하단 구간
지지 구간 이탈하지만 않는다면 하단 지지가 얼마였어요? 7,300원 부근이잖아요. 이런 구간 때 이탈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쭉쭉쭉쭉 갑니다. 예, 계속 갑니다. 계속 가요. 지금까지도 갔습니다. 330% 이렇게 수익 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시청자분들 종목 대부분의 시청자분들이 보유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 이렇게 저점을 깨지 않은 상태에서 종목을 보유를 하시면 되는데요. 자, 주쌤의 차트마스터 강의 설정하신 분들은 이거 색상 설정 다 하셨을 겁니다. 보시다시피 핑크색, 파란색, 노란색 보이시죠? 자, 이 선들이 각각의 의미가 다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빨간색 같은 경우에는 단기선. 단기선은 주가 붙어 있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파란색 선은 심리선, 생명선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런 구간대가 심리적으로 굉장히 또 중요한 구간대예요. 그래서 주가가 이탈하게 되면 떨어지는 시그널. 그러니까 즉 단기선이 20선을 이탈하게 된다 하면은 데드 크로스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습니까? 주가가 20선을 이탈했습니까? 이탈하지 않았어요. 7월 달 구간에서 지지. 그리고 8월 달 구간에서도 20선 구간에서 지지 받아주면서 다시 올라왔죠. 그러니까 종목을 보유해서 추가적인 시세를 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이 그 매매를 하시려면 차트 설정 꼭 하시는 게 좋겠죠. 자, 쌤, 주도 섹터 잡기 어려운데 조금 더 쉬운 방법은 없을까요?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자, 그럴 때는요. 모멘텀이 1 플러스 1으로 같이 붙어 있는 종목군을 매매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대표적으로 저는 펨트론이라는 종목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 펨트론이라는 종목이 어떤 이슈가 붙어 있었냐? 바로 2차 전지 이슈와 반도체 이슈가 같이 붙어 있습니다. 있는 종목이었습니다. 이 종목 역시도 검사 장비를 만드는 기업이거든요. 근데 반도체 검사 장비만 기존에 있다면 2차 전지 검사 장비도 같이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멘텀이 두 가지가 지금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2차 전지와 반도체. 2차 전지 지금 시점에서 성장 산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에서도 2차 전지 소재 관련 종목군들 움직임 나왔죠. 그렇다면 이 종목은 소재 관련주보다는 소부장에서 장비 관련주로 보시는 게 좋겠죠. 장비 관련주들도 결국에는 수혜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검사 장비 쪽은 테스트를 하는 거는 후공정에 해당하는 거예요. 즉, TFE처럼 이 종목 역시도 후공정 관련주였다는 겁니다. 후공정은 그 공정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패키지와 검사. 근데 이 종목은 검사만 하는데도 그렇게 업종이, 업황이 두 개나 겹쳐있기 때문에 관련 수혜 받을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런 관점에서 펨트론을 역시나 주쌤이 2월달부터 우리 시청자분들께 공략을 도와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근데 종목들 공략할 때요. 무턱대고 들어가시면 안 돼요. 제가 TFE 같은 경우에도 어떨 때 들었습니까? 거래량 들어오는 거 보면서 들어가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2월달부터 거래량 붙어주기 시작했죠.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가는지 한번 볼까요? 자, 쭉쭉쭉쭉쭉 주가가 주쌤이 공략 도와드린 거래량 들어온 시점 기점으로 해서 볼게요. 주가가 저점을 이탈하나요? 저점을 이탈하지 않아요. 파란색 선, 심리선, 생명선 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파란색 선 타면은 보유 관점 유지. 자, 종목이 쭉쭉 갔어요. 자, 4월 달에는 조정이 한번 나왔습니다. 자, 주가가 근데 이전에 저점 구간을 깼나요? 이전 저점 구간이 6,800원이잖아요. 이전 저점 구간을 깨지 않았어요. 주가가 마냥 오를 수는 없거든요. 조정을 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데드크로스가 한번 나왔다 하면은 전량 매도하지 말라 그랬죠. 업황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이런 상태에서 또 다시 볼까요? 어때요? 다시 61선 구간대. 자, 이 노란색 선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쭉쭉쭉 주가 올라가서 펨트론이 현재까지도 예, 상승세가 나오면서 역시나 시세가 137%나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주도주 잡는 방법 우리 시청자분들 주쌤과 같이 함께 해나가시면 이번 하반기 장세 정말 승부 볼 수 있는 대박 장세 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부분들은요. 제가 또 다음 주 강의 통해서 이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사례만 보셨는데 실전 사례만 보지 마시고요. 현재 진행형이거든요. 같이 함께 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쌤과 같이 함께 주도주
공략할 수 있는 방법 안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화면 하단에 네모 박스 이 QR코드 보이시죠? 이 QR코드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 카메라 어플 키셔서 갖다 대시면 톡방에 들어올 수 있는 링크 나올 겁니다. 코드명 1004 걸려져 있고요. 톡방에 들어오셔서 고수익 차트 설정법 영상과 함께 관련 자료도 받아가시고요. 주도 섹터도 같이 함께 공략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돌아오는 차트마스터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오늘 강연 여기까지 마무리하면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